스페누은 스타리그 시즌3 그룹 클래식의 두 번째 매치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결전에 나선 전태영 선수와 이병열 선수 만나보시죠. 섭씨 6000도씨 스타리그의 포텐남 전태영 선수 두 시즌 만에 스타리그 16강에 돌아왔는데요. 역대전적 3대7로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이병열 선수를 맞아 잠자고 있던 승부기지를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최근 테란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한 시즌 만에 스타리그 본선에 복귀한 이병열 선수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살려 저그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태양 대 이병열 스타리그에서의 첫 격돌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자, 스피너와 함께 스타리그 시즌3 16강전 경기 그룹 클래식 김도우가 먼저 승자조에 올라간 현재 상황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매치는 바로 전태양 선수와 이병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병열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는 이런 매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프로리그 안에서 이제 이병열 선수가 전태영 선수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지금은 지지 않고 5연승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전태영 선수의 최근 저그전이 승률 면에서도 뭐 52%밖에 안 되고 최근 10경기 저그전 상황이 3승 7패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병열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전태영은 쉽게 이기고 그다음에 승자전에 올라가서 김도우와의 대결을 머릿속에 벌써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병열의 지금 이 미소에는 다 그만큼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전태영도 환하게 좀 웃고 있어요. 네, 아주 웃는 거에서는 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전태영 선수가 환하게 저렇게 웃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네, 어떤 의미의 미소인지 이제 게임 안에서 좀 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영 이병열 그 첫 번째 세트 승자조 김도우를 만난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전태양 선수의 진영입니다. 전태양 한시 경기 준비하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아, 전태양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 굉장히 갑자기 파이팅이 나왔고요. 이어서 이병열 선수의 진영은 바로 가로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왜 경기를 앞두고 네, 이병열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였고요. 이병열의 섹시함은 남성에게만 어필이 됐네요. 네. 네. 완전히 남자들만 파이팅하는. 반면에 전태영 선수는 뭐 별다른 별명 없어도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태영이 또 좋아하는 계절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렇죠. 전태영 선수가 왜 이제 활짝 웃었냐면은 이병열 선수에게 나 연습 한판 하고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자기 혼자 웃었습니다. 이병열 선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레더 1등을 이병열 선수가 빼앗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네.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 전태양 선수의 치어풀과 이병열 선수의 치어풀인데 네. 아, 이병열 선수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예전에 신문 집답에서 또 화제가 됐었던 네, 그런 인터뷰들도 있고 네. 또 양 선수는 예전 그 지네어 그리닝스의 전신이죠. 8게임단에서 한솥밥을 먹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에 채팅을 통해서 살짝 한번 눌러주는 네. 너 다 게임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네. 아주 신경전을 펼쳤던 초반이 있었습니다. 예, 1년째 지금 이병열 선수가 전태영한테 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태영 선수가 활짝 웃을 수 없는 이런 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뭐 무대가 바뀌었으니까 예, 전태영 선수가 과연 어떤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전태영 선수는 뭐 김도우 선수에게는 자신감을 굉장히 드러냈는데 네. 이병열 선수에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고석현이 이제 김도우를 이겨줬으면은 모르겠으나 김도우를 어쨌든 만나려면 이병열을 꺾고 올라가야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네. 최종전에서 만나거나 양 선수 모두 똑같은 바람이었을 것 같아요. 김도우 선수가 승자전에 올라가 있으면 물론 이제 패자조에 있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럽겠죠. 김도우 선수가 워낙 강력한 선수이기도 해서 과연 어떤 선수가 올라가서 김도우 선수와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긴장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도우가 버티고 있는 그 승자조 이겨도 넘어야 상이 또 있는 현재 그룹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살라모스 세 번째 부화장 이후에
준비하면서 자신의 서쪽 영역을 다지고 있는 이병렬. 과연 1년 동안 5번이나 연달아 이병렬에게 패배했던 전태양인데 오늘은 반드시 서류해야 되거든요. 네. 군단의 심장으로 치러지는 그 대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공호 예산이 출시되면 또 게임 양상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라 네.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올해는 이번 시즌이 스타리그는 마지막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또 패배를 하게 되면 스타리그 안에서는 이병렬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리그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테란, 전태양 선수가 못 올라가게 된다면 테란의 모든 힘은 지금 이신용에게 쏠릴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한지훈 혼자거든요. 지금 올라간 사람은. 네. 조중혁 네. 선수가 이제 프로토스를 상대로 요즘 최근에 가장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프로토스에게 완벽하게 잦은 이제 올인으로 저격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김명식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혼자 이제 김명식 선수의 광전사에 말려가지고 함정에 빠지는 이런 그림까지 나오면서 결국 조중혁 선수가 못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올라가는 테란이 귀한 이런 그 상황이고 또 올라가는 저그가 귀한 이런 양상입니다. 두 번째 테란, 두 번째 저그가 될 수 있는 양 선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상대편 진영으로 이제 건설로 밀어넣으면서 앞마당 지역에 대한 장면만 봤습니다. 발 업저글링 준비. 건설로봇이 9시에 있는 트리플 부하장을 봤죠. 이른 타이밍에 펴져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화염차를 통한 견제를 최대한 넣어주려고 할 텐데 때마침 이병렬도 저글링을 찍고 있어요. 네. 여기서 등장한 저글링 받고 일벌레만 서서히 녹여놓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화염차 어느 정도 공격을 찔러넣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살려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러면서 동시에 의료선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시간만 벌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양쪽 길을 왔다 갔다 이동을 해가면서 지금은 전태영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 더 지금은 좋았죠. 네. 자 그리고 맹독충 등지. 지금은 기갑병 푸시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수비형 맹독충 등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의료선이 빠져나가는 루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 나가는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은 시야가 하나도 없었죠. 자 그리고 상대편 진영까지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예. 시야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심시티를 안 해놔서 들어가는 거긴 한데 화염차가 두 기가 있어서 투피에는 못 입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들어가는 의료선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데 반응은 바로 했네요. 잠시만 네 개 화염차입니다. 네 개 화염차. 자 선박이 잘 감췄습니다. 자 뒤쪽 하지만 역시 태워놓고 뒤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전태양. 그리고 상대방의 무기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지금이 저글링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푸시가 올 수 있다는 것도 뭐 확인을 한 셈인데 자 이 장면 이병렬에게 어떤 영감을 줬을지 자 부하장을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렬 자 하지만 전태양 선수도 트리플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는 푸시이기 때문에 완전 올인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염차 공격 초반에 잘 이뤄냈고 잘 막았습니다. 오.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죠. 네. 화염차가 있는지만 지금은 확인을 하고 저글링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의료선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서 뭔가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가서 들이받을 이유는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벤식, 클락킹 벤식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점막, 앞마당과 트리플 지역의 점막을 잘 이어놔야 혹시라도 트리플 지역의 기갑병이 왔을 때 매끄럽게 여왕과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벤식 출발. 화염차도 봤습니다만 상대편 진영으로 그냥 갔고 여왕세가 상대편 진영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기병 4기 걸어서 아래쪽 아웃시 동시 자 맹독충 자 3개 3개 안쪽 기갑병 뒤쪽으로 풀면서 일단 2기째 자 이쪽도 일단 하나 떨궜고요. 네. 여왕이 많아서 의료선만 잘 제거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데미지가 좀 들어가겠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충분히 뺐습니다만 화기병 추격에 일단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많이 나가는데 이병렬. 네. 자 집중해야 됩니다 이병렬 선수. 자 아래쪽 어디까지 빠져나가죠? 이번 화염차는 일단 저글링이 감싸짐을 당할 뻔했습니다만 뒤쪽으로 예. 빠져나왔고요. 일단은 멀티태스킹 반응에서는 전태양 선수가 이병렬 선수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발끈해서 저글링을 쥐어 짜냈거든요. 네. 이 저글링으로 근데 맹독충으로 변태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저글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벤시까지 지금은 회고를 해야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저글링으로 상대방을 지금은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유지시킬 만한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태양 선수가 견제하면서 화려하게 경기를 풀어냈을 때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은 병력을 너무 쉽게 소모하고 또 소진되는 그 장면들을 그냥 지켜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병력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그렇죠. 그다가 네. 벤시는 일단 다 살아있잖아요. 나중에 충분히 또 쓰일 수가 있고 상대방의 체제를 확실하게 파악했습니다. 자 전태영 선수 잘 풀어내고 있는 가운데 무기고를 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맥락적인 측면들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에 아 지금 전태양 선수인데요. 네. 최근 대세가 메카닉이라 전태양 선수는 메카닉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메카닉을 준비해주고요. 아무나 이신용이 임팩트 있는 메카닉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꾸준히 찔러주면서 전태양의 그 전태양만의 그 느낌으로 메카닉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좀 수합해서 준비. 네. 분명 둥지탑의 타이밍을 스캔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맞춰서 뮤탈과 토르와 포탑을 맞춰서 건설만 해주게 되면 뮤탈 스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몸집을 불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계 동작 전태양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자 이병현 선수 9시야 본진적 약간의 데미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벤시 이거 굉장히 잘 치기네 오늘. 네. 그 이유, 네. 벤시를 지켜줄 만한 토르나 이런 유닛들이 조금은 뒷받침이 돼야 나중 가서 더 큰 화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자신의 진영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아, 포탑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봤고 보급도 약간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뮤탈이 여기서 보급구만 치는 것도 살짝 아쉬움은 분명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일벌레가 상한 만큼 상대방의 건설 로봇을 분명 잡아주고 싶기는 할 텐데 네. 템은 딱히 없어요. 템 만들어야죠. 자, 저글링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화기병이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가까이 붙습니다. 미사일 포탑! 자, 이러면 토르가 올 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포탑 일단 파괴했고 지상병 오! 시간 투정 아스라스를 빼면서 얄미한 맹독초! 네, 서로 간에 훌륭한 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토르 등장. 아, 근데 여기서 이병렬이 재미를 봤네요. 맹독충을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트리플 지역을 잠깐이나마 마비를 시켰습니다. 네. 네. 토르 나오기 딱 1보 직전 타이밍에 저글링과 지금은 맹독충이 가서 덮쳐서 일꾼을 좀 빼게 만들고 잡기로 지금은 했기 때문에 이병렬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았네요. 트리플 쪽으로 공격을 가는 타이밍 말이죠. 자, 가로 방향의 점막 확충과 더불어서 자신의 세력을 7시, 8시 방향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이병렬. 네, 그래도 저그가 불안한 것은 추가적인 테크가 주로 이제 군락과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찍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병력은 소수의 뮤탈과 다수의 저글링뿐이에요. 충분히 기동성을 통해서 더욱더 시간을 벌 필요가 이병렬 입장에서는 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저글링 빼다가 자, 위쪽으로 한번 노린 듯한 저글링의 클릭이 있었는데 지금 올라가기는 사실 좀 네, 지금 쓰면 안 돼요. 많죠? 예, 상대방이 또 이제 어느 정도 토르와 그다음에 벤시 그리고 다수의 화염기가 병을 가지고 슬슬 압박으로 올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병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이렇게 맹독충 이게 지금 예 아주 꼼꼼하게 지금은 뒤쪽까지 뒷길까지 잘 검사를 했네요. 확실히 벤시가 좀 많이 쌓여놓은 상태이고 군수공장도 원활히 잘 늘어나서 이게 테란의 메카닉이 공이업과 방위업이 끝났을 때 타이밍 잡고 나오게 되면 저기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거대 동탑까지 다음 단계 준비하고 있는 이병렬. 현재까지는 전태양 선수가 굉장히 수비적인 측면 실러주는 측면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건솔로브과 더불어서 같이 나갈 준비하죠? 타이밍도 진짜 날카로워요. 상대방의 군락이 완성될 때 스캔을 통해 맞습니다. 네! 자 저글링 침통을 하면서 일단은 9시적을 두드려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갑니다 전태양도. 네 지금은 화염차만 빼서 막으면 되거든요. 자 이동합니다. 빠르게 동선전 잡쪽 밀어냈고요. 네. 저글링에게 전혀 지금은 시간을 안 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여기까지 그냥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네. 진짜 빨라서 자리를 잡았죠. 예. 네. 자 자리 잡았고 이쪽 지역에서 일단 여왕들도 올라왔고 뮤탈도 올라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화력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안함이 느껴지는 저분데요. 예. 병력의 대다수가 지금은 지키는 병력의 대다수가 지금 여왕이 더 숫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벤슈에게 막히게 되고요. 네. 테라는 이쪽에서 완벽하게 공성전차와 더불어서 또 이 화염기가 뺑이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아 여왕의 대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만 그 병력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력부대예요. 네 여왕과 울트라가 그리고 합쳐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근데 자신의 부하자도 지켜야 돼요 이병렬. 울트라가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 울트라 어디가 나왔죠? 일단은 꽤 많은 울트라 10기를 한 번에 찍었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있는 데미지가 좀 많네요. 네. 부활락은 일단 하나밖에 안 깨졌고 이쪽 트리플 지역 들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막기만 하면 반전이 됩니다. 자 울트라 등장. 이쪽이 이제 부활장 깨졌고 순식간에 없는데 울트라? 네 근데 벤시 네. 이게 여왕과 울트라가 뭉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벤시가 화력 발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네 이 여왕이 뒤쪽으로 지금은 물러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몸으로 막았어요. 위쪽으로 벤시 따로 자 위에 막고 그 다음에 뒤에 위쪽으로 나오는 울트라 일단 녹였고 네. 아래쪽에 일단 울트라 자 어찌됐지 막아내나요? 일단 뮤탈은 다 녹고요. 근데 벤시가 또 깨알같이 위에서 데미지를 넣고 있습니다. 여왕도 데미지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잡힌 일꾼도 41기! 자, 감시군주가 없어서 벤시를 조금 늦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벤시가 여왕을 1점 사면서 계속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림.
아 근데 벤시를 결과적으로 못 잡았고요. 자신이 부하장 두 개가 날아갔고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나쁘지가 않아요. 자 트리플이 부하장이 아 사령부가 하나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벤시는 끊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벤시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예, 울트라가 나와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상 병력상에서는 저글링만 어느 정도 붙여놓게 되면 상대방의 공성전차 위주의 병력을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벤시예요. 네. 자 뮤탈이 와서 한 포르 때문에 아 애매하네요. 뮤탈 숫자도 네, 바이킹도 있고요. 네. 자 수사 잘 맞춰줬고 다시 한번 일단 화염처럼만 찔러줄 분위기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병력을 돌려주면서 그렇죠 일벌레만 잡아주고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병력을 갖출 만한 시간만 벌면 됩니다. 전태양 선수. 자 전태양. 자 본진에 추스르고 있고 자 화염차로 울트라의 위치까지 체크. 스캔을 다시 한번 찍으면서 9시 지역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광물이나 가스 정도의 측면에서는 전태양 선수가 여전히 좋은 채취율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의 입장에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테란의 본진 쪽에 추가적인 궤도사령부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살짝 이병렬 입장에서 이걸 배를 불려야 되나 가서 경기를 끝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본진 지역의 자원은 이제 다 떨어졌고 자 그러면서 다음 지역 확장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천공발톱 업그레이드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지뢰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견제만 하면 되니까요. 네. 유해선과 함께 천공발톱 지뢰만 한 번만 잘 써주면 일벌레 뭐 서른기 밑으로 떨어져도 금방입니다. 워낙 그 지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견제 측면에 대해서는 전태양 선수가 서서 경기를 내줄 때도 잘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일발 역전을 감염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 일단은 무리군주 쪽으로 가네요. 감염충 일찌감치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유닛은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감염충이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만한 유닛은 아니잖아요. 네. 견제용 유닛이고 상대방의 병력을 에너지만 깎아준다 뿐이지 잡아내지 못하니까 차라리 약간 좀 몰래 무리군주를 준비할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벤시를 끊어야겠죠. 네. 벤시 하나로 지금은 이쪽에 가시총수밖에 없으니까 예, 가서 또 일벌레를 3개 정도 지금은 잡아주는 이런 모습인데 예, 그 와중에 지금은 지뢰까지 출발을 해서 상대방이 지금 안마랑 이제 복구를 했거든요. 예, 일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안마랑 쪽에 가서 천공발톱 지뢰로 떨구기만 하면 되죠. 야 이건 맞아도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아래쪽으로 네. 한번 내려놨고요. 일단 뒤에 두 개, 뒤에 두 개! 아래쪽에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락기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쪽 지역도 위험한데요? 네. 지금 시간이, 시간이 너무 많이 끌리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오기 마련인데 네. 많이 흔들려요 이병렬. 아 이번 장면. 자 보면서도 일단 거더는 냈습니다만 일벌레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정보까지 고스란히 내줬습니다. 그리고 타락기가 다섯 끼면, 그러니까 무리군주가 다섯 끼면 굉장히 부족한 화력입니다. 또 들어가죠. 아홉 끼 그리고 13기. 네, 너무 아파요. 네. 이런 거 지금은 전부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병력을 다시 한번 모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한번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무리군주 이제 다섯 끼 만들어서 같이 갈 겁니다. 게임 시작 이래로 가장 큰 힘을 지금 이병렬이 보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저 지뢰 그리고 의뢰선 쫓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있는 대로 끌려서 테란이 이병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지뢰를 완벽하게 걷어내지도 못했죠. 네. 이쪽 반은 견제가 다 들어가요 모든 멀티 지역에. 네. 지금 참다 한 번씩 한 것처럼 네. 무리군주가 왔는데요. 도르 양 많죠. 도르가 원래 무리군주를 잘 못 잡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숫자가 워낙 많아요. 자 뒤쪽으로 약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메카닉 대기 중. 아래쪽 일단 열어놓고 울트라도 근처로 오고 싶습니다만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네, 수혈도 써야 되고요. 바이킹도 잡아주고 싶은데 잡아줄 만한 유닛이 많이 없고요. 네, 바이킹도 지금은 양쪽에서 때리는 데다가 지금은 토르가 1.4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군주 하나씩 그냥 누워가죠. 여기서 뒤쪽으로도 또 지뢰 오고요. 네, 울트라는 순간 삭제입니다. 순삭이에요. 네, 아래쪽에 또 지뢰. 여왕도 겪고요. 이런 울트라도 그냥 하나 둘씩 없어집니다. 무리군주도 바이킹의 재물입니다. 네, 최재. 최재. 전태양. 1년 만에 승리입니다. 네. 이병렬전 최근 5연패 중이었는데 그 5연패를 지금 서롱성 저그들이 좋다라는 맵에서 끊어냈습니다. 2014년 7월 9일에 마지막 승리를 따냈던 전태양 선수.
자, 1년 만에 자신에게 5연승을 연달아 챙겨 갔었던 이병렬에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처음에 보였었던 경기 내에서 보였었던 뭐 멀티태스킹이라든가 이런 견제적인 측면에서 전태영 선수가 오늘 이병렬 선수보다는 컨디션이 더 좋다. 아까 뭐 연습 경기 한 경기만 하고 왔다라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경기 운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병렬 선수 굉장히 또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태영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성적으로도 보여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빌드도 좋았어요. 근데 초반에 집중력이 전태양의 견제에 워낙 많이 흔들려서 게임 내적으로도 흔들렸지만 완전 멘탈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흔들림을 보일 수 없고 반면 전태양은 속도의 전태양답게 정말 타이밍을 칼같이 캐치해서 나갔던 그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처럼 병력을 완전히 소진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력들을 얼마나 잘 간수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병력이 정말 달라진다는 것 전태양이 실질적으로 경기 내에서 보여주면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